2019년 연말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날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박 차장님, 우리 팀 GPT 운영위원이신 박 차장님이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0.0000%에서 이제 0.1% 정도로 도달했다고 몇 달 전에 말씀하셨어요? 한 두 달쯤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또 한 두 달이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1% 수준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제 표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자여권 시스템의 어떤 이게 구성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서버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웹 인터페이스, 웹 부분을 구성을 해야 되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구성을 해야 되고, 다음에 크립토죠. 크립토와 블록체인을 구성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드민 아키텍처 등을 구성해야 돼요. 이렇게가 전체가 구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클러스터죠. 이게 다 구성이 되면은 전자여권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고, 완성이 되면은 프로젝트 성공 확률은 저는 10% 이상이 될 거라고 봐요. 모아된 10%. 이렇게 되겠네. 성공 가능성이. 그렇죠? 승인데. 근데 현재 지금 2019년 12월 말 상황에서 일단 클러스터 아키텍처는 거의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고, 실제 동작하는 거, 서버 클러스터죠. 동작하는 것도 다 뭐 여러 가지를 테스트했습니다. 뭐 강의로도 좀 올렸습니다. 강의도 올렸는데 안 올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서버 클러스터 관련해서 모듈들 한 30가지 정도의 모듈들을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들 다 확인했고, 주로 어랑을 썼었어요. 어랭이라고 불러도 되고, 어랑이라고 불러도 되고, 에어랑이라고 불러도 되고,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웹 인터페이스는 백엔드와 그리고 프론트엔드 두 가지로 해요. 엔드요. 이 두 가지를 완성하는데 대략 한 2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도 한 일주일, 그리고 크립토 블록체인도 한 일주일에서 뭐 1월 말에서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여기를 다 완성을 할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우리 프로젝트,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10%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현재가 프레젠트죠. 그리고 두 달 내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뭐 성공한다고 하면은 뭐 10%의 가치, 뭐 0.1%, 1%의 가치가 얼마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1%의 가치가 굉장한 겁니다. 왜 굉장하냐 하니까,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실제 상용화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의 한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은 코리아죠. 코리아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새로운 형태의 코리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또 새로 진행을 해요. 지금 프로젝트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범용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General Purpose Architecture로서 전자여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전자여권 시스템을 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다른 인프라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프라. Various 다양한 인프라 스트럭처의 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 이게 그런 식으로 다른 인프라, 지금 전자여권 시스템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지를 바로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코딩과 동시에. 그래서 어디에 테스트 하느냐 하니까 교통 물류 인프라에 적용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교통 물류 인프라. 교통물류 인프라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과연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더불어 새로운 코딩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1월 1일 즐거운 마음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코딩을 진행을 해나갈 텐데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물류 비용이 한 100조가 좀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 GDP가 2017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1700조쯤 되나요? 1800조 지금 한 2000조 가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드는데 그리고 예 200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6-7% 정도가 6-7% 정도가 교통물류 비용입니다. 교통물류 총비용 한국의 교통물류 총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기름값도 있고 그리고 뭐 차값도 있고 또 사고 처리 비용 또 있고 뭐 치료 비용 등등등등 이거 교통물류 총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GDP의 7%해서 지금 연간 한 150조 안팎이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예, 한국 경제 통계 연구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통물류 인프라를 코딩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교통물류 총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기술적 방안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교통 총 비용을 기존 대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느냐는 거죠. 로 감소하고 플러스 교통 사고율 역시 이것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플러스 환경 오염 역시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거기다가 실제 이제 우리가 전 국민이 도로 위에서 흡입하는 시간 교통을 교통 혼잡 비용 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통 이용 시간이죠. 이용 시간 역시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은 연간 150조의 비용을 그냥 비단 15조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엄청난 알파가 붙게 되죠. 엄청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알파들입니다. 전 국민이 1년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다. 그 100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코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코딩을 2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마치느냐 하니까 재밌게도 전자여권 시스템 코딩을 마칠 때 얘도 같이 마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왜냐니까 이걸 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전자여권 시스템이 과연 범용 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범용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스템으로서 교통물류에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청이나 도청이나 우리는 인프라가 뭐가 있죠? 뭐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도 있고, 교통물류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주거도 인프라고, 에너지도 인프라고 등등등등 또 정부도 있죠. 정부라 그러면 지방 정부도 있고, 중앙 정부도 있고. 중앙 정부라 그러면은 뭐 요즘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정부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사회를 운영하는 기관 산업. 혹은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구성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로서 교통물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교통물류에서 만약 성공적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실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자료, 데이터 및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 요게 목표예요. 목표인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교통 총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느냐라고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나왔는데 요 차량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제일 싼 게 아마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차는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15인승 버스 크기인데 차값은 말도 못하게 싼 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의 차량 대수가 등록 차량 대수가 대략 한 2천만 대 정도 될 거예요. 한국 차량 등록이 2천만 대죠.
이것을 사이버 트럭과 같은 완전 자율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완전 자율 아니에요. 완전 자율 주행이 된다고 상정을 하고, 완전 자율 주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사이버 트럭은 크기가 거의 버스만 해요. 소형 버스만 한데, 이것을 크기가 다양한 사이즈가 있다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 20만 대로 한국의 교통 물류 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100분의 1이죠. 20만 대면은 100분의 1인데, 뭐 20만 대일 수도 있고, 좀 더 많다고 하면 아마 50만 대까지가 되겠죠. 그럼 완전 자율 주행하고 사이즈가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해서 아주 지금 사이버 트럭보다 더 큰 사이즈의 차량들이 약 이런 대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한국의 기존 지금 이 차량은 뭐 있음보다 다 사람이 운전하는 거죠. 사람 운전 방식인데, 이 사람 운전 방식을 다 자율 운전, 다는 아니겠죠. 자율 운전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일부로 합시다. 일부 자율 운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부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한 겁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 하에서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하드웨어는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사이버 트럭과 유사한 이런 타입이라고 할까요? 타입의 어떤 비컬이라고 할게요. 하드웨어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 20만 대 혹은 50만 대의 차량을 전체를 제어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아, 물론 이제 그 시스템이 해킹되면은 뭐 전국의 도로망이 다 깡통이 되느냐, 교통이 총스톱이 되느냐 등등의 이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할게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물론 다 있습니다.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쓸 거고, 그 중에서 오픈에시 기술을 쓸 거예요. 오픈에시 기술을 써서 이것을 전체를 제어할 시스템. 그 전국의 모든 차량 각각의 속도와 방향과 경로를 결정할 같은 말이죠. 그 말이니까 전체를 제어할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자율주행 시스템도 필요하고, 두 개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물류 인프라 프로젝트 이 부분이죠. 어디 갔나요? 교통물류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냐니까 세 가지를 다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드웨어 디자인, 근데 차량이죠. 각종 차량의 디자인, 설계죠. 근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설계를 포함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외모, 외관만을 뜻하는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양 스펙이죠. 사양과 그리고 동작 메커니즘과 설계를 제시를 하고, 이게 1차이고, 자, 두 번째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자율주행, 뭐 지금 자율주행 방식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는 이제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고,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차량의 속도와 방향과 경로를 결정할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코딩이죠. 우리가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하고 두 가지 기술을 쓰게 될 텐데, 요 목표가, 그러니까 뭐 늦어도 2월 말까지 이 결정을 한번 다 제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사이에 이게 다 되느냐, 이게 다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일단
1항과 2항은 이미 나왔어요. 이미 결정이 났고 자율주행 메커니즘도 이미 나왔어요. 나왔고 남아 있는 것은 전통적 코딩과 머신러닝 부분인데 머신러닝 부분도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이것도 이미 워낙이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20만 대와 50만 대의 차량이 있다. 각기 다른 크기, 각기 다른 모양의 차량이 있는데 얘네들 각각이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움직일 때 한국이라는 사회의 총 부가가치가 최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되는가? 요걸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찾는 것. 요것을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계속 계산하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그냥 알파고 하는 거예요. 알파고 바둑 두는 게 바로 이 알고리즘입니다. 바둑판에서 내가 이 돌을 어디다 두었을 때 내가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가를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둑알 대신에 차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알고리즘은 이미 다 전 세계에 공유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딱히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뭐 일단 초보적인 수준이라도 고생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 코딩 부분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있는 전자입금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소스 코드 수준 없이 20만 대든 50만 대든 50만 대 각각이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전자입금 시스템하고 뭐 교통물리하고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같습니다. 왜 같으냐니까 전자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출입국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 있죠. 사람은 스스로 걷죠. 스스로 걷는 사람과 이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인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출입국 게이트로서 전자여권이 만들어지고 그죠? 교통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물류도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고 이 차량 각각의 경로 등을 결정할 시스템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차만 집어넣고 출입국 게이트 대신에 경로 결정 시스템 머신러닝 부분 이 부분만 집어넣으면 두 개 같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가치만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겠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이건 얼마든지 현실성이 있고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만약 성공한다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연간 150조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거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 그죠? 아 물론 그러면은 지금 뭐 운전으로 먹고 살고 있는 그 수많은 택배 기사들과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는 어떻게 뭘로 먹고 사느냐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문제를 일단 차치합시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 정치적인 이슈들은 차치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지,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현된 것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눈에 봤을 때 논리적 결점, 그죠? 알고리즘 상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코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어서 지금 1월 1일부터 진행할 새로운 코딩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자권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2월 말까지 일단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게 도출된다고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지금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10%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이 10%가 엄청난 겁니다.